강릉 양양 말고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여행지 강원도 삼척. 한적하고 사람 없는 강원도 바다를 보고 싶다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인데요. 푸르른 동해바다 해안선을 따라가는 힐링 코스와 맛집 추천까지. 나는 오늘 강원도 삼척으로 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5시 37분이고요. 강원도 동해 묵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속초나 강릉만 많이 다녔었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동해나 묵호는 처음이란 말이죠. 2박 3일이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장호항까지 총 4시간 목표로 지금 휴가철이라서 빨리 서울을 벗어나 볼게요. 방금 용궁 촛대바위께 도착했고요. 휴가 좋다고 해서 들렸는데 좀 더울 것 같네. 한번 가보시죠. 햇빛은 뜨거운데 습하지가 않아요. 이거 신기한데? 강원도에 오자마자 바다를 보고 싶었고 우와,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용궁 촛대바위길에 도착했다. 진짜 이렇게 쭉 걸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 바닷속에 산책하기 너무 좋습니다. 산책하기 특히 아침에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유후. 중간 지점으로 오니까 바닷소리가 너무 잘 들려. 끝끝. 아니 출렁거려. 아니 무섭잖아 길.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걷기 너무 좋고 이 중간쯤 오니까 바닷소리가 너무 좋아요. 동해 바다를 보면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라 추천하고 싶다. 강원도에서 막국수처럼 점심으로 먹기 좋은 메뉴가 또 있을까? 우리랑 비빔 하나 주문했습니다. 강원도 왔으면 막국수 한 사발 해줘야지. 그냥 어때? 맛있다. 냉면 맛인데? 이곳에서는 물막국수보다 회가 들어간 비빔막국수를 추천하고 싶다. 비빔. 이거는 회막국수 용이다. 면이 쫄깃하고 시원한 맛. 무난무난합니다. 점심으로 먹기 좋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로마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장호는 하나로마트가 없어서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한번 와봤습니다. 보통 놀러가면 외곽 쪽에 하나로마트가 있길 마련인데 여기 묵호에는 하나로마트가 없어서 조금 당황했다. 물로마트 펜션 도착. 매우 쾌적해요. 요정 요정 요정. 냉장고도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다 엄청 깨끗해요. 화장실도 엄청 깨끗해요. 오늘의 저녁은 비빔면, 고기, 그리고 봄베 하이볼을 만들고 있습니다. 레몬까지 안 무죠. 하이볼을 만들 때는 레몬즙과 진짜 레몬 둘 다 사용하여 맛과 향을 모두 잡아준다. 어때 내 하이볼 맛? 맛있어? 식전에 하이볼 한 모금 해주니 아주 맛이 좋다. 숯불 아니어서 엄청 그거 했는데 전기 그릴이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날씨 진짜 완전 선선하고 습하지도 않고 너무 좋고 고기 맛있겠고 이거 너무 좋아. 그리고 엄청 깔끔해요. 물놀이 후 라면 국물이죠. 역시 라면은 물놀이 하고 나서 먹어야 제일 맛있다. 항정살 처음에 쌈장만 꼭 항정살만 했던 맛있어. 비빔면 조합.
청정쌀에 청양고추 올려서 한 점. 행복한 저녁이네요. 인생은 역시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 오늘 스노클링 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비 와가지고 이거 스노클링을 안 가고 레일바이크를 타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날씨가 어제가 다 좋은데요? 와 엄청 파랗네. 계획을 바꾸고 나오니 비가 또 그쳐버렸다. 원래 하루 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저는 현장 발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인승한테 25,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선택순인데 예매가 됐어요. 2인승 한식 거 예매했고 25,000원. 감사합니다. 동해 바다를 쭉 볼 수 있는 해양 레일바이크를 타러 왔다. 삼청 레일바이크는 출발지가 두 곳이 있는데 제가 탄 곳은 롱하 정거장 출발입니다. 바다랑 제일 가까운 라인이네. 와, 중간중간 뜬금없이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시원해서 놀라워요. 시원해요. 두번째 터널 진짜 시원하네? 아 이제 좀 할 것 같다. 가이드 탔지. 15번째 터널이 너무 많다. 나 이제 터널 그만 나가고 싶어. 아 터널 좀 그만. 터널 걸어온 게 아니라고. 시원하긴 한데 아이고 애플로 뛰기만 하면 운동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밟고 가다 보면 동해 바다의 시원한 광경들이 나를 반겨준다. 인적이 드문 보석 같은 바다를 발견하면 지도에 설정해놓고 다음에 와보기로 기약한다. 보다 보니까 여기 200칼로리를 태웠는데 도착했습니다. 살짝 빡세요. 근데 가치는 있었다. 레일바이크에서 내리면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탔던 곳 지점으로 데려다 준다. 셔틀버스 탔습니다. 다시 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브레이크 타임을 참 잘 지키네요. 밥 먹을 때가 한 군데도 없어. 강원도 삼척은 딱 14시간만 장사를 하시고 문을 닫는 것을 알게 됐다. 배고파. 아 진짜 여러분 점심 장사하는 데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치킨에 생맥주 시켰고 여기 브레이크 탔을 때 정말 예뻤던 제일 예뻤던 해변으로 우선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치킨 먹고 좀 힐링하다가 밖에 좀 구경하고 가려고요. 이거 브링클
봐봐, 사람들 뭘 그렇게 잡아. 고기 잡아. 맥주 꽝꽝꽝꽝꽝꽝. 어, 맥주 진짜 시원해, 대박. 와, 생맥 진짜 맛있겠는데, 여기? 생맥 맛집이다. 엄청 시원해. 이제부터 운전은 짝꿍에게 맡겨놓고 생맥주를 들이켜본다. 점심 못 먹은 설움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아, 생맥 너무 맛있어. 아우, 시원해. 치킨을 먹고 쉬다가 갑자기 예쁜 물속이 궁금해져서 바로 들어가 본다. 물고기들이 크진 않았지만 많이 있었다. 물속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게 내가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이유이다. 물 위에서 보는 하늘과 물속을 비교해본다. 물속에서라면 혼자서도 정말 잘 놀 수 있다. 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출수했다. 비가 와서 노을이 안 보일 줄 알고 걱정했는데 너무너무 예쁜 노을이었다. 노을을 보며 회를 포장하러 회센터로 가본다. 지금 여기 임원항 회센터에 나왔고 회 포장해서 가려고요. 이쪽으로 가자. 여기. 생각보다 늦게 도착해서 회센터들이 많이 닫은 상태였다. 그냥 열린 곳에서 샀다. 도다리 이거 먹고 싶다. 이거 하나 먹을까? 와, 광어 크다. 도다리 한 마리 주문. 이게 2만원어치예요. 2만원어치 도다리. 한 명 먹을 거. 전 새꽃이 싫어해가지고 그냥 일반으로 해주라고 했고. 여기서 만갱초장 같아, 여기는. 새꽃이 싫다 했는데 왜 뼈가 씹히지? 이것이 너무해요. 새꽃이 싫다고 했잖아요. 도시한테 내가 새꽃이 싫다고 말했는데 아저씨가 이거 아무리 봐도 새꽃인 것 같아. 도다리. 비록 새꽃이었지만 신선해서 달달하니 맛있었다. 오늘은 소매. 슬프게도 나이 먹을수록 술이 잘 안 들어간다. 시원하게 소맥 한 잔만 딱 야무지게 해주고 오늘 저녁도 마무리한다. 오, 달다. 어, 맛있다. 맛있다. 끝끝. 디너. 행복한 디너. 안녕하세요. 다음날 아침이고요. 봐봐. 브레이크 때문에 못 갔던 그 집으로 왔는데 지금 웨이팅 하는 거야? 나 표 끊고 올게. 웨이팅 예상 못했네. 시골답게 웨이팅표도 참 클래식하다. 여긴 맛집이 많이 없어요. 이거 하나 왔는데 웨이팅을 하다니. 사람 많은 관광지 쪽의 음식점은 기대를 많이 안 하고 가는 편인데 맛있었다. 이곳은 통문어 짬뽕으로 유명한 곳인데 문어가 생각보다 커서 조금 당황했다. 문어. 우와. 그냥 짜잔. 문어. 문어 진짜 큰데? 국물부터. 이거 맛있다. 나가사키 스타일인데? 좀 짜지만 국물이 깊어요. 문어 짬뽕보다 기대 이상으로 일반 짜장면이 진짜 맛있었다. 짜장면? 완전 옛날 짜장 맛인데? 맛있다. 내가 생각하던 그 원하던 짜장 맛이야. 맞지? 짬뽕도 맛있는데 짜장이 되게 클래식한 맛이어서 되게 좋아요. 여행 다니다 보면은 뭔가 이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이 좀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아쉬움이 남을까? 스노클링 하는 그게 부족했는가? 맛집을 좀 그랬나? 이 뭔가 아쉬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남는 날이어가지고 잠깐 정동진을 들렸다가 오려고.
진짜 부럽다. 정동진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은데? 앞을 막다. 그렇게 정동진 바다를 보며 아쉬움을 달래보고 동해 삼척 여행을 마무리했다.